아! 네, SVTT 아이콘 투어. 네. 네, 오늘의 오늘의 가이드를 할 수 그렇죠. 있죠. 오늘의 가이드. 네. 네, 가이드 녹음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이드 녹음할 때는 일단은 방언으로. 그렇죠. 네, 일단은 가사가 아직 없는 상태고요. 그렇죠. 자, 가이드 녹음은 됐고.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이곳 현장, 저희가 오늘도 네. 이렇게 디스패치 촬영을 하러 왔는데 네네네. 이곳이 어딘지 한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은 말이죠. 바로 네. 일본 찻집입니다. 찻집이요? 네, 그렇죠. 네. 찻집인데 네네. 굉장히 제가 안에 들어가서 먼저 아침에 와서 촬영했잖아요. 예예. 굉장히 그 일본 문화가 또 이렇게 네. 잘 돼 있고 그 일본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 그렇죠. 나오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장소인가요 혹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 모기 물려 보여요. 아침에 노우 씨랑 모기에도 모기를 물렸는데 네, 여기도 원래 물렸는데 네. 혹시 입술에도? 아 입술은 괜찮네. 아 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네. 안에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네. 촬영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 전에 네. 저희가 누군지 일단 한번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누군지 알아야 됩니까? 아, 말해야죠. 아, 한번 합시다 그거. 석순 토 순서 토 에바이 토 캐라 토 베비 토 내게 노크를 해줘 토. 네, 그럼 한번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시고요. 저는 도겸입니다. Let's go. Let's go. 야, 자, 야, 길이, 야, 길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네네. 아, 이곳이 정말 이렇게 아기자기하면서도 너무나도 예쁜 장소인데 네. 이곳을 들어가면 또 어느 곳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한번 우리 가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호시 씨가 먼저 촬영을 했으니까 네. 길 소개를 이렇게 네, 잘 그렇죠. 해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은 네네. 나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오, 네. 나무가 굉장히 옆에도 되게 많네요. 그렇죠. 이제 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곳에 공기가 굉장히 좋겠어요. 그것까지는 아 그것까지만 네. 아 그냥 뭐 그렇다고 하면 돼요. 네. 예. 아 그냥 아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하면 되십니다. 아 일단 네네. 여기 찻집 네. 그 대문부터 한번 아 대문부터 사실 일단... 여기 대문이 여기 후문이거든요. 네, 후문마저 굉장히 큰 네, 후문마저 굉장히 큽니다. 아 굉장히 크신 한데 아 네 문이 뭐 굉장히 크다의 기준이 그렇죠.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또 굉장히 비가 또 많이 옵니다. 아 이게 굉장히 큰가요?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 들어가 봅시다. 네. 예.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들어가면 또 이런 여기, 문이 있어요. 네, 여기 문이 있어요. 이런 작은 문이 있는데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돌계단도 또 이렇게 있네요. 네. 촬영장 돌계단이 안 찍혔어요 방금. 아 이렇게 찍혀. 돌계단이 네 여기 저쪽으로 네. 쭉 네. 네, 네. 뭔가 모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서 DAC가 네네. 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명호가 촬영하는 걸 잠깐 이렇게 스케치 민규도 촬영하고 있고요. 아 지금 제이도 촬영하고 있어요. 명호가 지금 저렇게 혼자 핸드폰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민규는 지금 오? 민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저 뭐 입고 있는 거죠? 오 약간 메뉴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음식을 시키는 건가요? 오늘 좀 잘 안 받아주시는 거 아 지금 비재능이에요 지금 예, 예. 아 원래 좀 잘 받아주시는데 아니 네. 와 지금 왜 이렇게 확대했어요? 아 예, 예. 아이고 이거 카메라가 서툴어가지고 네 원래는 잘 되게 잘 받아주시는데 아 미안해 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비가 또 오기 때문에 네. 좀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자 여기 안쪽 보시면은 네 여기 또 비가 안 옵니다. 여기 아시죠? 비가 와도 뭐 일본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은 요런데 걸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밖을 바라보는 호주 씨? 이 감독 아시죠? 어떤 모습이 지금 말해주실래요? 아니 말을 해주셔야죠. 대나무에 네.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딱 흘러가지고 네네. 물 차는 그 감성이에요. 아 또 이게 이걸 바라보면서 좀 앉아보세요 여기. 아, 네. 제가 여기서 듣고 촬영했었는데 또 비 올 때 이렇게 여기 비를 안 맞게 여기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지붕이 또 있어서 네. 딱 비 오는 날 그 감성이 풍부할 때 딱 슬픈 노래 들으면서 후후후 혹시 어떤 노래인가요? 근데? 비가 오는 날에 날 찾아 뭐 약간 이런 노래 불러주셨어요. 아, 네, 좋네. 네.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하렛소맨 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까 준우 씨. 네. 제가 좀 찍어드릴게요. 아 예예. 예. 자체를 그냥 아예 좀 정말. 지금 여기서는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멤버들이 굉장히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 한번 또 촬영하는 모습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들어가 보시. 자 촬영하는 모습을 한번 봐봅시다. 네. 저희가 촬영하는 모습 보는 거를. 네. 네. 다 찍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 굉장히 멤버들이 잘하고 있고요. 네, 촬영하는 모습 한번 혹시 보겠습니다. 민규 씨 뭐 보고 계신가요?
카메라는 찍을 편입니다. 네. 이 카메라는 민규 씨를 찍지 않습니다. 저희만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네. 모습을 촬영하기 때문에 네. 보는 걸 촬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모습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모습을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기만 하면 돼요, 저희. 또 반응 굉장히 많은데 저기 원우네. 지금 원우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죠? 열심히 네. 조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멋지게 입고 조깅을 열심히 하네요. 네. 네 그럼. 이거 또 클로즈업을 해버렸네. 이거 뭐야? 여기로 들어가 볼까요, 혹시?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곳은 또 이 촬영장 작은 방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큰 방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또 작은 방에 또 매력이 있네요. 어떤 매력이 있죠? 자, 저기 문을 한번 닫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또 이렇게 닫으면 나만의 공간. 또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저희 둘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심지어 여기 과자들도 있어요. 또 앞에 또 이렇게 과자 맛있는 간식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디스패치에서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비를 비오는 걸 또 바라봐. 와, 진짜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와. 자, 이곳을 또 한번 찍어 드릴게요. 이렇게 밖을 바라보며 비오는 것도 보고 과자도 먹고 여기 딱 차 한 잔에 호시 형도 옆에 있고. 그쵸, 차 한 잔 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차 티 한 잔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편에 영화 같지 않습니까? 한편에 너 한 컷에 너 질리지도 않나 봐. 오늘도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 네. 누구 노래인데요? 고마워요. 나중에 콘서트 때 한번 듀엣해요. 좋죠. 네. 도겸 씨가 양다희 씨하고 제가 도겸 씨하고.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진짜 한편의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촬영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야, 기가 막히네요. 네. 네. 조금만 쉴까요?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쉬다가 과자도 드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먹는 걸 이렇게 살짝 웃다 올려가지고 찍으면 되기 때문에 약간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과자 드실래요? 그럴까요? 네. 야. 비가 오는 날에 날 찾아가. 설마? 와. 나만 믿나? 잘 봤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편집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한번 나가볼까요? 볼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안 돼. 시간 없어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가이드인데 이렇게 얼굴이 다 안 나오는데 이것도 좀 재밌네요. 이런 의외성.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얼굴이 다 나와야 된다는 그런 게 맞아요. 고정관념을 깨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 몸도 나의 인체의 일부니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혹시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 어둡죠? 여기는 이제 일본 전통 찻집의 네. 그 복도입니다. 그 리를 복도. 리를 복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편하게 잘 쉬고 계셔가지고. 여기는 제 멤버들의 제 방이에요. 곱창 방이에요. 선생님, 저희가 이곳이 현장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연결됐네 이거. 헤드셋을 그래서 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가이드이기 때문에. 진짜 기가 막힌 게 촬영하셨나요? 네. 어떻게 잘하셨나요? 잘했죠 저는. 자신만만합니다. 누워서 하는 인터뷰예요. 네. 누워서 하는 인터뷰. 편하게 하세요. 네. 누워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네. 인터뷰는 뭐 누워서. 네. 하면... 또 카메라를 또 여기다 두면은 다 나오니까. 되게 배려. 배려란 게 없네. 도겸 씨 정수리가 크네요. 나 누워있을 때 왜 이렇게 못생겼냐? 잘생겼어요.
아, 영원짜 다 왔어요. 아, 진짜 이거. 이게 서울이 없다요. 아, 잘 생겼어요. 아, 이 더우니까 편하네. 아, 잘 생겼어요. 와, 너무 덥다. 와. 도겸아, 나 안 더운데 여기? 기막힌 거 알려줄까? 아, 너 덥구나 옷이. 기막힌 거 알려줄까? 뭔데? 오케이. 기막힌 거 알려줄게. 형, 기막힌 거 알려줘. 형 여기 있어봐요. 야, 도겸아, 일로 와. 일로 와. 기막힌 거 뭐지? 뭐지야? 왜 바닥 안 해줘요? 형 잠깐 여기 있어봐요. 알았어 디아이콘 투어. 많이. 네, 네. 재밌는 컷이 하나 날아갔는데요. 제가 네. 잘못 눌러가지고. 네, 이렇게 여기에 담겼으면 좋겠네요. 네, 담겼을 거예요. 네, 네, 걱정 마시고. 담겼으면 호시야! 호시야! 너무 뻔했어. 저희가 저 호시 도겸이 네. 저 나오게 네. 나와주세요. 이렇게 또 이곳 티 아이콘 투어 촬영 현장을 이렇게 또 스케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가이드가 어떠셨나요? 아, 일단 가이드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왜냐면은 거의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방송을 보시면은 보시는 분들도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아 재미있다. 그렇죠. 또 우리 디스패치 편집을 굉장히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쵸, 그쵸. 또 이번 영상도 한번 믿고 맡겨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저희 석순이들은 네, 네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To be continued. I'll be baby. 슈슈슈. 찍고 있어? 어? 안 찍었네. 디아이콘 투어.